이번에 뉴욕 엑셀셔에 새로 입단이 된 학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건 보통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의. 대회 때도 압박감 받는데 잘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거는 좀못 참기 때문에 동의. 저는 주목받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동의. 이건 비동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나쁜 말을 하는 거에 저도 화가 나기 때문에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세우진 않아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비동의. 저는 공감을 엄청 잘하는 편이라. 고민 상담을 많이 아니요, 고민 상담 안 돼요. 그러는 거. 상담이 들어오기는 상담 안 들어오죠, 저한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행동에 따라서 팀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이건 비동의.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저도 밥 먹은 거를 한 번에 몰아서 치우기 때문에 동의로. 더러운 거는 좀못 참기 때문에 자연 속에 걸어보질 않았는데 가면 좀 그래도 생각이 좀 잠기지 않을까. 많죠. 저 그래도 제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잠길 때좀 있어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죠. 저도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한 6, 70? 술을 마시면 그런가 잘 친해지니까 엄마.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저는 계획을 좀 세우기 때문에 제가 뭘할 때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여행 계획이에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이 지배되고 납니다. 예, 동의. 이것 때문에 사건이랑 기계 많아요. 인성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단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시간을 보낼 때는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게임 보거나 뭐 웹툰 보거나 그쵸. 영화 볼 때나 나가죠. 저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지지를 잘좀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맞아요. 저 러너웨이 때도 대회 끝나고 제주도에 올때좀 허전함을 느꼈었어요.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의. 제가 안정돼 있다고 느끼질 않아가지고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아유, 인터뷰. 막말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 그래서 오늘도 시작했어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막 영화 이런 거 좋아해요. 안 어울리나? 검사 결과. 당신 성격 유형은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는데요. 뭐 대고겠어? ISFP, 그다음 T. 이거 뭔 소리야?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내향적은 뭐예요? 이게 뭔 소리지? 뭐 아침에 눈을 뜨면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게 나래. 이게 뭔 소리야? 행위를 통해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나. 맞아요. 닭갈비 있으세요? 네. 뭐가 꽂히면 닭갈비가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잘안 참아. 맞아요. 의외로 인간관계로구나. 그쵸. 게임에서는 많이 싸우고 다니는데. 아닐씨 못 참아요. 맞는 것 같아요. 카톡 오면은 거의 다 아니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걸 일단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오히려 그러다가 늦은 건데. 그럼 평소에 라는 대답을 말할 때 일단 잘 맞을 것 같아요. 바빠요? 만두 선수도
어, 이거 다 썼어요? 뭘 큰일이네. 누나, 최악은 아니지만 좋지도 않다. 그리고 리베로, 니만 내맘 똑같. 그리고 수렴이도 똑같아. 왜, 왜? 아, 맞으면 제가 바꿔야지. 어, 일단 이거 이런 거 예전에도 좀 몇 번 해봤는데 막 이렇게 자세한 거는 잘 몰랐는데 좀 은근 많은 게 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여기서 안 좋게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저희 팀에서 뭐 잘 지내나갈 거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